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.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네요. 전번에 영상에 있었던 그 차입니다, 이거. 네, 이쪽에서 여기로 주먹 들어가는 차. 이렇게 주먹 들어가는 차. 네, 지금 이제 작업이 끝나서, 용도는 물탱크입니다. 살수차. 구조 변경까지 다 됐다고 하네요. 요렇게 봐야 되네. 예, 2000 몇 년식이더라? 2004년식이네. 2004년식. 2004년, 2005년식이네. 그러니까 2005년식. 2005년식이면은 테이프는 신형으로 갖다 붙였습니다. 그래도 도색을 했으니까 가오가 좀 있어야지. 남들이 보면 그럴까요? 저거, 야, 누가 저 물탱크 차, 신형에다가 물탱크 얹어갖고 다닌다고. 예, 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, 그래도. 예, 전면은 이렇게 금장으로 딱 가오 있게. 그래도 물을 뿌리고 다닐려면 가오 좀 있어야죠. 예. 아유, 소방차 돌았네, 소방차. 소방차. 자, 요 차, 잠깐. 이게, 김해, 양산, 대구, 이쪽에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인데, 예, 사장님 이제 탁송으로 해가지고 오셨는데, 요 차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전에 있었죠, 여기. 이렇게 문짝 달린 거. 여기. 짝! 열면, 여기 배터리. 예. 굉장히 큽니다, 이거. 굉장히 커요. 보아들이고 어마무시하네, 그냥. 네,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쫙 열면 이렇게, 여기는 시동 배터리. 네, 탁크닥 이렇게 붙어요. 그리고 중간, 네, 슬라이드. 네. 아,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 보시면, 여기 보이시나? 그 개 같은 실리콘이라고 써놨어요, 제가. 요게 이런 게 다 실리콘입니다. 실리콘. 어디에 있냐면,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. 여기, 아니. 여기에다가 실리콘을 그 밖으로 그 외부 등단을 하고 LED 등 실리콘으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다 해놓은 거예요.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, 이게 갈아내면은 어떻게 수작업으로 갈아낸다고 갈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여기 남아있어요, 또 잔량도. 그러면 이게 또 칠이 안 돼요. 이거 그냥 여기는 어떻게 칼로 있다 한번, 칼로 한번 또 도려내 봐야 되겠네. 예. 소 돼지 발골하듯이 한번 뼈까지 한번 건드려 봐 가지고 한번 발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살을 발라내게. 아, 이 차도 이렇게 우리 사장님 직접 아까 오셨다가 바카스 한 병 큰 걸로 사 갖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. 네, 차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. 이런 게 여기다가 은색 그 몰딩 금장이라고, 아니 은장 몰딩 여기다가 쭉 갖다 붙였었어요. 그게 다 뛰니까 이제 나머지 잔량이 있어요. 이제 실리콘이 딱 있습니다, 요게. 예, 요거 다 100% 제거해야 됩니다, 수작업으로. 기계도 안 돼요, 이거는.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틀째. 예. 이틀째 하고 있는데,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질라고 했더니 너무 늦어요. 그럼 이거 하고 나면 한 밤 12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하지만 하고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요거는 투톤. 그 똥색 골든 옐로우, 그 다음 위에는 오스틴 블루. 예, 요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. 오스틴 블루는, 예, 펄 방식입니다. 펄
예, 펄인데 솔 저기 쓰리코트는 아니고 예, 펄 방식입니다. 그냥 메탈릭이라 메탈릭. 펄이 쓰리코트고 메탈릭 방식. 예, 이 차는 그걸로 투톤으로 한번 멋지게 또 한번 옷을 입혀 보겠습니다. 이거 겁나 덥네.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땀이 뚝뚝뚝뚝. 살이 한 5kg는 빠질 것 같은데. 이건 뭔 차요? 캠핑카네. 캠핑카.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도 문이 달렸어요. 여기도 문이 달렸어요. 운전석 조수석에 문이 달렸어요. 이야. 자, 네,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돼 있어요. 이거는 전부 이제 특장에서 만드는 겁니다. 이쪽 문짝은 아싸 써씨. 아이고 무지하게 썩었네. 무지하게 썩었어. 이게 이런 데가 썩는 이유가 이게 부식이 나오는 이유가 용접부에서 나오는 거예요. 용접부. 문도 안 열리네. 여기 또 뭐 무슨 전동구 같은데 뭐가 있나? 네? 어이구 다용도 함이네 이거. 요렇게 또 만들어 놨네요. 여기에 요렇게 수바를 달아 가지고. 아 요런 구조로도 괜찮은 것 같아. 요런 구조로. 왜 안 닫혀? 아 간섭되는구나. 예 네,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어닝도 달려 있고 어닝이 뒤에도 있네. 예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차가 참 이쁜 것 같아요. 아 여기도 또 함이 있네. 안 열리네. 아니 전기가 아 열쇠가 있네. 열쇠가 여기에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. 한반은 더 저짜 찌그러져 가지고. 네. 자, 요 차는 또 나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요거 네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날도 더운데 음료수 시원하게 커피 믹스 말고요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십시오. 우리 사장님들 감사합니다. 좋아요 구독도 감사합니다.